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2024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었습니다. 한림원은 어제 저녁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공식 발표하며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보여주는 작가라고 설명했습니다. An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고 노벨 문학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한강은 이번 수상으로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란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적 작가의 수상은 2012년 중국인 모옌 이후 12년 만입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 국제 부분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며 한강은 명실상부 세계적 거장 작가의 반열에 들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겐 1,100만 크로나, 우리 돈 약 13억여 원의 상금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A fat un sogno. 꿈을 꿨다고 말하는 아내. Enormi quarti di carne rosse sangue, ancora gocciolanti. 이후 그녀는 육식을 거부하면서 가족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바탕으로 만든 동명의 이탈리아 연극이 프랑스 파리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관객들에겐 외국어 연극인데도 480석 8회 공연 전자석이 매진됐습니다. Impossibles adieux. Et donc quand j'ai vu que le festival d'automne jouait une pièce de théâtre d'après la végétarienne, un autre livre qui m'intéresse. 연극엔 소주, 김치 같은 한국적 소품과 배경이 그대로 사용됐고 원작의 섬세하고 시적인 표현들은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Entre-temps, j'ai appris qu'elle avait gagné le prix Nobel. C'est une pièce assez forte qui donne envie de lire le livre.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프랑스에선 한강의 소설을 찾는 사람이 급증해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 달 새 13,000부가 팔려나갔습니다. 노벨상 수상을 기념한 도서전은 한강의 전 작품을 보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e ces livres, j'ai lu La Végétarienne, Celui qui revient, Blanc, et je les ai tous énormément appréciés, vraiment. Je pense que ça sera ma prochaine lecture. 노벨 문학상 수상 한 달, 한강의 작품 세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려는 이들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반문하는 학생.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시장에 가면 반찬이 많다고 풀이하는 학생.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시느냐고 따지는 학생. 금일은 금요일, 사흘은 사일을 뜻한다고 확신하는 학생. 일성 교사들이 꼽은 대표적 문해력 저하 사례들입니다. 진도도 당연히 늦어지겠지만 학생들이 이해를 많이 못해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운다면 수군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군을 말하는 것인데 수군수군 대다로 알고 막 지들끼리 웃고 있고. 전국의 교사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1.8%는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6.6%는 한 반에서 10명 중 2명 넘게 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보다 수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직각, 평각, 청자, 백자 등 한자를 토대로 한 용어가 많은 수학이나 사회, 과학 과목은 용어 설명에만 따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단어 뜻을 몰라 이해를 포기하고 무조건 암기를 택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과 독서량 부족, 그리고 어휘력 부족을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소리 내어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권준입니다. 두발 자유와 토론을 했더니 두 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는 학생.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시장에 가면 반찬이 많다라고 해석한 학생.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냐고 묻는 학생. 교사들이 꼽은 대표적인 문해력 저하 사례들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말 교사 5,8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원의 91.8%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과다 사용이 36.5%, 독서 부족 29.2%, 어휘력 부족 17.1% 등이 꼽혔습니다. 절대적으로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교사의 17.6%는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19.5%는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해당 학년보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주로 쓰면서 학생들은 손글씨를 쓰는 것도 서툰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의 94%는 학생들의 필체를 알아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낮지만 이것이 문해력이 높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과 분석부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준입니다.